역대 두 번째 퍼펙트 큐의 기록의 주인공은 됐지만 상금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록, 대기록입니다. 네. 자, 이 집중력이 이제 두 번째 세트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관록을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구력이 짧은 선수들 같으면 여기서 이제 좀 흥분 상태에 가면서 기량이 좀 낮아지거든요. 흐트러질 수가 있죠. 네. 자, 2세트 김재근 초구.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오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흥분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그런 기록은 아니죠. 그럼요. 많은 대회를 치르면서 사실 이 퍼펙트 큐의 기회는 한번 올까 말까인데, 네. 예. 어우. 그 10점을 딱 지금 비껴치기가 딱 서는 순간 그 느낌이 좀 왔었거든요. 네. 자, 한지승 선수가 이제 반격에 나섭니다. 첫 득점. 다음 공 연결 아주 괜찮죠? 예. 노란 공의 왼쪽으로 지금 4쿠션으로 가느냐, 3쿠션으로 가느냐. 여기서 3쿠션으로 가면서 네. 확실한 그 포지션 플레이를 이제 노렸었는데, 저 강하게 공이 부딪히면서 많이 공이 튕겨버렸죠. 브릿지가 많이 불편했네요. 지금 이 두께라면 오른쪽 회전을 더, 뭐, 한팁 이상 더 줘도 될 뻔했죠. 네. 뭐, 관록의 김재근 선수도 이 대기록을 기록한 이후에 약간 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이닝 연속 공타. 자, 평정심을 좀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노란 공이 빨간 공 아래쪽으로, 장에서 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보내야지 키스가 네. 확실하게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노란 공 처리 완벽했고, 약간 또 길게 진행되네요. 네, 길게 빠지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키스밴드를 조금 좀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되거든요. 네. 왼쪽 회전을 너무 뺀게 조금 아쉽습니다. 길게 포쿠션으로 가는 게 좋죠, 지금은. 그래야지 흰 공을 두껍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또 키스가 또 빠지는 거고요. 정확한 각도로 득점, 김재근. 2세트 1대1. 이것도 두께가 조금만 얇으면 저흰 공이 지그재그로 가면서 바로 빨간 공 쪽으로 네. 들어가거든요. 네, 원뱅크. 자, 좁은 틈으로 파고들면서 좋은데요? 올라왔습니다. 뱅크샷 성공입니다. 뭐, 바로 이제 좀 다시 또 평상심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관록이 네. 느껴집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지금 25살 차이거든요. 김재근 선수, 정말 오랜 시간을 꾸준하게 네. 당구 하나만 보고 그 정진하는 그 삶을 살았던 선수예요. 자. 득점이 나와줘야 할 때는 지금 정말 오차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공이 아슬아슬하게 맞아준 게 오히려 더 다음 상황은 좋아졌죠. 네.
4대1로 앞서가는 김재근. 지금 이 배치는 이제 흰 공 처리는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배치입니다. 노란 빨간 공은 저 빅볼 형태고요. 네. 정교하게 또 흰 공 두께에 맞춰냅니다. 아. 코너에 완전히 박히지만 않으면 공은 빠질 데가 없죠. 아,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포지션 플레이까지 또 연결시켜버리죠. 흰 공의 두께가 지금 아주 적절하게 잘 빠져줬어요. 점수 5대1. 흰 공의 오른쪽을 지금 겨냥하기에는 지금 빨간 공이 내 당점을 가리거든요. 아, 여기서 또 이거 앞돌리기 얇게 노리나요? 단장, 장으로. 회전을 조금 또 줄여야 되는 악조건입니다. 얇게 맞췄습니다. 하, 네, 정확합니다. 네.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그냥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네. 퍼펙트 큐에 한 두 이닝 정도는 약간 좀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는데 바로 또 평정심을 찾아서 자신의 플레이를 또 하고 있네요. 어느새 연속 6득점. 네. 연속 7득점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기세라면 뭐 한 경기에서 퍼펙트 큐와 또 웰뱅 톱 랭킹까지도 그렇죠. 노려볼 만한 네.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네. 1세트 초반에 한 2이닝까지 두 선수가 점수가 없었는데 뭐 확실히 테이블 완벽한 적응이 지금 된 것 같아요. 네. 감각적인 적응이 됐습니다. 지금도 상단 당점으로 네. 해서 네. 짧아지려는 공을 다시 한번 밀면서 길어지게 또 변환시키거든요. 네. 코스 자체를. 김재근 선수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여기서 짧아지는 공을 지금 다시 길게 미는 거거든요. 상단 당점으로. 아까 테이블 컨디션을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완벽하게 시스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세 번째, 1세트 세 번째 이닝의 첫 출발이 뱅크샷이었거든요. 3뱅크를 그렇죠.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회전 좀 살려야 되겠죠? 네. 너무 두껍게 맞지 않았나요? 자, 네. 투 쿠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이닝 9점을 쓸어 담은 김재근. 당구라는 종목이 참 재밌는 게 김재근 선수가 지금 이제 50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네. 50에 가장 정점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이 당구라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정말 뭐 3전수전 다 경험한 김재근 선수인데 네. 이제는 뭐 준우승도 했고 조만간 뭐 우승 소식도 들려주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시즌 그 프로 당구가 개막했던 2019년도 그때도 이제 우승 후보군이었거든요. 예. 자신의 당구가 좀 더 이제 계속 견고해지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얇게 맞았어요. 네. 한재승 선수가 반격의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두 선수가 이게 128강 4세트 경기잖아요. 세트 경기에서 2대 0으로 지던 세트를 전부 2대 1을 만들어 놓고 승부치기로 지금 64강에 진출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네. 아, 여기서 회전이 제대로 먹으면 또 이게 들어가죠? 네, 이건. 자, 회전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럭키샷입니다. 9대 3. 뒤돌리길 구사했는데 장쿠션에 먼저 안 맞고 단쿠션에 맞으면서 그 역회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또 당구대 또 미끄럽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리버스가 돼버린 거예요. 행운이 좀 따라줬던 네. 한지승. 지금은 의도적으로 노려볼 만하겠는데요. 방금 코스를. 네. 아, 지금은 뒤돌리기를 또 구사한 것 같습니다. 한지승 선수는 97년생이고 아직 이제 군대도 다녀와야 되는데 네.
군대 가기 전에 우승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네. 충분히 걸어 칠 만한 네, 그런 배치죠. 네,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네. 11대 3입니다. 정말 잘 칩니다. 예. 약간 부딪히면서 약간 덜컹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저 소리가 들리게 되면 내 공의 진행이 약간 짧아져요. 그럼에도 이제 끝에 살짝 걸렸죠. 빨간 공은 빠질 틈은 저 조그만 단쿠션하고 공 사이에 조그만 틈밖에 없습니다. 넉넉히 길게 가네요. 네. 자. 2세트도 어느새 9점 차까지 벌려놓고 있는 김재근. 지금은 제법 지금 난이도가 되죠. 키스를 빼내면서 가야 된다. 지금 뒤돌리기를 다이렉트로 노리는데 끌어서 가야 될 각입니다. 키스 빼냈고요. 네. 자, 어느 정도 끌리면서 약간 빌렸는데 네, 진행이 됩니다. 네. 김재근 선수의 모든 게 오늘 다 보여지는 예. 네, 그런 경기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장쿠션에 먼저 맞게 되면 내기라고 만나는 수가 있는데 그걸 또 확실하게 빨간 공을 돌려내면서 이제 키스를 제거했고 아직까지 공이 돌고 있었어요. 네. 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컨트롤 하면서 김재근 선수 흐름을 이어나갑니다. 13대 3. 왼쪽으로 가죠. 약간의 그 속도는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배치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예. 연속 5득점. 이제 세트 포인트. 2에서, 1에서 2 갈 때 투 쿠션 닿기 전에 이제 좀 길어지는, 다시 길어지는 커브가 났어요. 네.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필요한 만큼의 속도감도 네. 잘 활용을 했고요. 아, 지금 코스는 이제 단단장으로 가겠다. 퍼펙트합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완벽해요. 김재근 선수가 두 번째 세트도 따냈습니다. 너무 잘 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번 세트에도 9점짜리 하이런과 마지막도 6점짜리. 네. 어마어마한 지금 김재근 선수의 지금 기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에버리지가 예. 지금 4.28 현재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세트 모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재근 선수였고요. 잠시 후에 3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